블로그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블로그 아닌가요? 우리 그 인터넷 관련된 블로그? 학교에서 혹시 수업 들으신 분 있어요? 내가 이게, 왜냐면 블로그가 지금 여기에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블로그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비해서 너무 최신 거예요. 막 중간에 보면 뭐 1445년이 나와 있고, 역사가 변천이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지금, 안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블로그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선생님이 내가 알고 있는 블로그가 아닌가 해서 찾아봤는데 없거든요, 따로. 그래서, 나도 지금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나온 내용이니까 봅시다. 이 블로그란 것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infection point, infection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말로는 수학 용어로 변곡점이래, 변곡점. 뭔가 영향을 딱 미치는 중요한 시점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를 여기서는 inflection, inflection, 뭔가를 반영을 해주는 그런 점이라는 말로 쓰려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 근데 무엇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냐? 바로 unfolding이란 말이 있어. fold는 접다야. unfold는 뭐냐? 반대말로 뭔가를 펼치다, 펼치다. 그럼 이것은 뒤에 있는 히스토리라는 역사를 이렇게 꾸며주는데, 역사가 이때는 쫙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접는 것은 역사가 끝나는 거죠. 쫙 펼쳐지는, 그러니까 한참 뭐가 되는 건지 진행이 되거나 발전되어 가는 이런 의미를 나타나기 위해서 unfolding을 쓴것 같아요. mass communication이니까 우리가 알고 매스컴이지, 매스컴. 매스컴이라는 것에 쫙 펼쳐져 가는 그런, 막 이제 진행되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인플렉션 포인트, 말 그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블로그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찌됐든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그 요소는 블로그라는 것이 이 무엇에 있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게 핵심이 되겠고. 자, before the invention of printing. 근데 여기서 이것과 좀 상관없는 갑자기 그, 뭐야? 프린팅이니까 인쇄술의 발달 전에, 발명 전에 이 매스컴이라는 것은 굉장히 레이버러스, 이건 이제 용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레이버가 뭐야? 레이버 노동력이면 노동력. 그럼 레이버러스라고 이렇게 여기 딱 붙은 걸로 봐서 아주 뭐야? 뭘 말할까? 일이 많이 드는 거, 일이 손이 많이 가는, 노동력이 많이 용하는 이란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ime consuming은 뭐 하는 거? 시간을 consume은 소비하다는 뜻이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이 프린팅이 있기 전에의 매스컴이라는 것, 우리가 뭐 신문 이런 등등의 것은 정말 이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것은 무엇의 기준으로 있고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과 후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꽤 뭐했다? 비쌌다.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들거나 해야 됐기 때문에. Therefore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그것은 아주 누구다? 이때 이거는 잘 보세요. It, that 강조 용법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내용을 여기다 넣죠. 그건 바로 강력하고 프리빌리지는 뭘까? 특권이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프리빌리지는 특권을 주다니까. 특권이 주어진 그러한 클래스, 계급들이었다. 오케이? 뭐가? maintain이란 단어는 뭔가를 뭐하다? 유지하다지. control, 제어나 통제를 유지했던 건 무엇에 대한? 이러한 기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기술이란 것은 매스컴을 말하겠죠. 왜 강력하거나 돈이 많거나 하지 않으면 이렇게 laborious하고 time consuming하고 아주 expensive한 이러한 기술들을 누가 어떻게 할수 없겠죠? 자본이 없으면, 또 강력한 힘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막강하고 그 다음에 그 특권화된, 특권이 주어진 그러한 계층만이 이것을 영위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예로 이제 for example 이러한, 그러니까 무엇 이전에 프린팅이 되기 이전에의 그 비싸고 레이버러스하고 타임 컨슈밍했던 그러한 매스컴에 대한 그걸 통제했던 그 계급,
그 얘기가 나온다면 그 예로 during the middle ages니까 중세 시대 동안에 great deal of는 우리가 뭐 했어? 기억나요? a great deal of는 같은 뜻으로 많은이라는 멋집니다. 많은 시간이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필요되어지다라는 수동태가 되겠죠. 그 시간이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수동태 됩니다. 무엇에 의하여 필요가 되어졌느냐? Average person은 무엇과 반대되는 사람이야. 앞에 나와 있는 힘이 있고 뭐가 있는 아주 특권층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 말이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에 의하여 just to maintain a subsistence living. subsistence 무슨 말이냐? 이것도 역시 우리 책에는 나와 있죠. 근데 어휘 문제로 얼마든 나올 수 있으니까 서브란 말은 뭐뭐 아래니까 그러니까 최저의 리빙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되어졌지.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최저 생활을 유지하려면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뜻이야.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간접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많이 먹고 사는데 소비가 됐기 때문에 뭐 매스컴 이런 데에 뭐 엄두를 낼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 갈게요. 1945년, not many of the average European, working class니까 뭐야. 우리가 노동자 계급에서의 평범한 유럽인들 중에 많지 않은 수가, 그제? 여기, 이게 문장의 주어겠죠? not many가 주어입니다. 이 지금 두 번째 문장, 여기에. 요렇게. 그런 다음에 동사는 그 뒤에 나와 있는 could take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사이에 들어있는 뭐 이분부터 타이까지는 이렇게 중간에 삽입돼 들어가 있는 구조. 심지어는 뭐, 자, move란 단어에 뭐야, 뭐가 붙은, able이 붙은 이동 가능한 형태의 그러한 발명품들이 even after 만들어진 후조차 이러한 그 평균적인 유럽의 노동자 계급 워킹 클래스니까 노동자 계급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지. 많지 않은 사람들만이 take advantage of는 무엇무엇의 이점을 이용하답니다. 무엇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 말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이 매스컴이라는 것을 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 됩니까? 자, 여기까지는 전부 invention of printing 무엇의 발명 인쇄술 발명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however, economic productivity, 이것도 역시 지금 여기 핵심이 되는 단어죠. 경제적인 생산성. 오케이? 경제적 생산성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뭔가 점점점 늘어나고 소비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말이죠. 이것이 gradually, 점차적으로 모호해져 갈수록, 증가되어져 갈수록, 이것은, 자, enable 기억나요? enable 우리가 뭐뭐 할수 있게 하다야. 누구로 하여금 목적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게 지금 동사로 enable 쓰였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to learn이 들어가야겠죠. 뭐 하는 것을 할수 있게 하였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는 것을 그리고 자 have leisure time to 뭐 레저 타임은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뭐할수 있는데 디보트 투는 무엇무엇에 헌신하다죠. 참고로 이쪽에 쓰인 이 투는 전치사입니다. 디보트 투는 무엇무엇에 헌신하다. 헌신하는 건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뜻이니까 독서에 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레저 타임을 갖도록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줬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뭘까? Economy productivity. 이제 자, thereby 그에 따라서 뭐가 점점점 increasing 늘어나는 여기서는 아니군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려다가 안 됐네. 왜? 도가 나와버렸잖아요. 만약에 increasing이 명사인 demand로 꾸며주려면 더가 여기에 붙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상황이. 선생님 잘못 봤네.
자, 그렇다면 이때는 뭐냐면, 바로 이 콤마 뒤에 이게 뭐로 쓰인다? 분사 구문이 되죠. 자, 뭐와 했다? 대열바에 따라서 늘렸다. increasing. 뭐를? 더 디맨드. 필요나 요구를 늘렸다는 뜻이죠. 무엇에 대한? 매스컴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도록 하는 게 되어줬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내용이 블로그가 왜 여기 나왔는데 난 그게 전혀 지금 일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블로그란 것은 그 매스컴의 말 그대로 뭐 여기서 뭐 변곡점 된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럼 뭐 인터넷도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 얘기는 또그 얘기대로 딴 얘기 놔두고, 프린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쇄라는 게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를 굳이 따지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매스컴 할 수가 없어. 왜? 이 매스컴이라는 게 만들려면 laborious, 노동력이 많이 들고 time consuming,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expense 비싸. 왜? 직접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privileged, 특권층, 그리고 powerful, 아주 강력한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였다. 자, 그리고 그 당시 때에는 많은 시간들이 일반 평민들은 뭐할 때? subsistence living.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할 시간도 없어요. 자, 그러나, economic productivity가 늘어난 순간, 말 그대로 경제적인 생산성이 많이 향상된 것은, 경제적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야,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말도 될수 있고, 이전처럼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는 얘기지. 우리 평민층도.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는 것을 배우도록 하고 읽는데 소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줬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런 매스컴에 대한 디맨드, 요구들을 더 늘렸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이해 됩니까?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거는 문법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 다음 갑니다. 자, 뭐, 이게 지금 CBA가 답인 것 같아요. CBA가. 바로 해버릴게요. 뭐가 문제야? Life on Earth. 지구에서의 이러한 삶은, 중요한 거, is found. 발견되어집니다. 뭐로? 어디에서 발견되어집니까? variety란 말은 뭡니까? 다양성이죠. variety. 무엇의 다양성입니까? 핵심은. 해비터트가 뭡니까? 해비터트.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어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비트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은 습관이고, 이건 해비터트야. 여기 더 붙어요. 이게 바로 서식지야.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하지. 다양한 서식지에서 지구에서의 어떤 그런 생명체에 대한 어떤 그런 단서 같은 게 발견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계속 C 갑시다. 이러한 서식지들은 collectively가 뭐야? collect가 수집하다니까 수집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것 뜻이 뭐야? 집단적으로야, 집단적. 반대말은 뭘까? 개인적으로. in individual 개개인적으로 그죠? collective 반대말은 individual이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바이오스피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만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집단으로 하나로 봤을 때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오스피어라고 불립니다. 자, 이러한 바이오스피어는 뭘 포함하냐? The part of atmosphere. atmosphere는 뭐니? 대기죠, 대기. 자, 여기서는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선행사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 뭐가 왔어요? extends. extends. 단수, 기억나죠? 수의 일치로. 자, 그, 대기권의 어떤, 뭐야, part.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extends. 뭐, extends 뜻은 뭐야? 확장하다, 늘어나다는 뜻이지. 뭐로부터? surface는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approximately 대략 어디까지? 11km. 그러니까 이 바닥으로부터 11km까지의 그 대기의 부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스피어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우리가 말하는 그 다양한 서식지에 지구에서의 생명체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이러한 생명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바이오스피어라고 불리우고, 집단적으로. 그 다음 이것은 지구의 어디서부터? 표면으로부터 어디까지? 약 11km 상공까지를 대기권을 우리가 포함한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B번에, 자, 뭐, 하이드로스피어란 말은요, 수권, 말 그대로 하이드로가 물이란 뜻이에요, 하이드로가. 그래서 지구 표면과 대기 중에 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권들 중에 대부분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is가 쓰였습니다. 동사가 단수란 얘기죠. 왜? 주어가 보다시피 뭡니까? most인데, 이 하이드로스피어라는 걸 지금 뭐 취급한 겁니까? 단수 취급한 거, 단수. 그럼 단수 중에 대부분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 취급하죠, 여전히. 그래서 is가 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그 수권의 많은 대부분의 그 부분은 또한 이 바이오스피어의 부분입니다. 자, most life on earth, 지구에서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거 단수 취급하니까 is가 됐지. 자, dependent는 뭐야? 의존하다. 반대말은? 그렇죠. in만 붙이면 되죠. 자, 우리가 그 내용상의 다음 중 내용상 어색한 단어를 고르실 때는 independent를 써서 맞냐 틀리냐 볼수 있겠지. 독립적이냐 아니지. 의지하는 거지. 무엇에? continuous는 지속적인 무엇에? supply of energy, 에너지의 공급에 의존을 합니다. 뭐로부터는? 태양으로부터는 이러한 에너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먹고 살거 아니야, 우리가. 그죠? 하지만 어떠한 organism은 개체들, 그죠? 생물체들, 유기체들은 having even found. 여기도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형태인 have 플러스 pp가 쓰였는데, 얘네가 주어인 얘네가 발견한 게 아니고 발견되어지다라는 수동 형태 써야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됐어? 현재 완료 수동 태 쓰는 방법은 have 플러스 been 다음에 pp를 붙이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견되어지는데, 이 GS는 이 living, 어떠한 체, 한 체라는, 이때는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뭐하고 있는 채 발견되어집니까? living deep in earth crust, 지구의 표면에 깊은 안쪽에서 살고 있는 채 발견되어진다라는 거. 자, 여기 재밌죠? 표현이. 현재 분사인 living도 나와 있고, 앞에는 보다시피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수동 형태의 현재 완료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finding은, 발견은, 하나의 예입니다. 무엇에? 어떻게 과학자들이 continuing, 지속적으로 뭐뭐 하고 있냐죠? 뭐를? discover earth, life, 생명체를 발견하는지. 어디에서? In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과학자들이 새로운 생명체들을 발견해내는지에 대한 예의다. 또한 뭐 하는 예의다? 바로 이 continuing과 expanding이 병렬 구조로 또 이러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known은 알려져 있는 바운더리가 뭡니까? 경계죠, 경계. 무엇에? 바이오스피어. 앞에서 말했던 이 바이오스피어에, 말 그대로 뭐, 이것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말 생물권이라 말해. 이 바이오스피어에 이 바운더리, 경계선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뭐, 내용 파악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바이오스피어라는 게 뭔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어? 과학자들이 바이오스피어를 늘려가는 방식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을 여러분 여기서 알면 되겠습니다. 네. extend랑 똑같아요. extend는 널리다. 그리고 expand도 확장시키다. 예. 사실은 같다고 봐야죠. 예. 자, 됐습니까? 자, 76페이지. 이글의 요지죠. 첫 번째는. 자, acknowledge란 말은 뭐야? 어? 야, 널리지가 지식이지. 무슨 널리지가 지식이야. 인정하다, 인정하다, 이놈들아. 또 낚이는 거.
뭔가를 인정하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만 한다? 뭐를? 자, 많은 사람들인데 이게 one in eight란 말은 여덟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여기 뭐 100명 중에 뭐 800명 중에 800명 중에 100명 뭐 8분의 1이냐? 8명 중에 하나 정도인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뉴트리션, 뭐를 갖지 못한다?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in terms of란 뜻이 뭔지 알아요? In terms of. In terms of. 무엇무엇에 관하여, 관련되어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련돼서? 동물 프로테인이란 것은 우리가 동물성 프로테인, 뭐 저기 칼로리를 말한가 봐요.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다. Even though는 비록 뭐일지라도 그들이 충분한 칼로리를, 먹을 만한 충분한 칼로리는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단백질이라는 동물성 애니멀 프로테인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우리는 can raise insect. 드디어 본문인데 내용이 나왔네요. 뭘 길러? 곤충들을 기를 수 있다. 무엇으로서? 애니멀 프로테인 소스로서. 동물성 단백질의 그 원천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뭐할수 있어야만 한다.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 be able to를 넣었지. can을 쓸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갭이란 것은 뭐야? 갭이 뭡니까? 갭. 차이죠. 차이를 브릿지란 것은 다리란 뜻인데 동사로 쓰인 뭐꺼? 서로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 차이를 메꾼다는 뜻을 쓰면 되겠죠. 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뜻. 자, 계속합니다. I'm sure. 나는 확신한다. 뭐를? We are not only talking about food security. 우리가 not only but also니까 A뿐만 아니라 B도죠. 이때는 무엇에 대하여? 음식의 안전성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지금 병렬이죠. About food과 about 이게 병렬이자 핵심은 여기서는 음식과 nutrition의 security. 말 그대로 무엇? 음식 자체가 안전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음식 포함해서 뭐까지? 음식에 들어간 영양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만한 영양분을 갖고 있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뭐야? 영양에 대한 보장이라 쓰시면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뭐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단지 음식이 아니고 이제 음식에서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써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 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는 또 뭐라고 믿는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that way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attitude는, 여러분의 attitude는, 내가 먹는 고소에 대한 여러분의 attitude는 will change,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 자. And, 그 다음에 economics니까 뭐야? economics는 여기서 뭐라 해야 되나? 경제학인가요? 경제라면 되겠죠. 또한 make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will make people aware. aware 뜻이 뭡니까? 이 동사 아닙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다른 말로, 인지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뜻이야. 자, 그건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해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이지.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 뭐냐면 우리는 continue the way 그 방식을 계속할 수 없다. 어떤 방식? We are producing food. 우리가 지금 음식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이런 방식. 여기 사이는 사실은 how가 들어가 있겠지만 절대 쓸 수가 없죠. 왜? 관계 부사 how는 선행사하고 둘이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조만간에 뭐가 되는 거야? 못 만들어. 지금 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인구수에 맞춰가지고 그 음식을 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코노미스는 경제학이 맞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숫자 딱 계산해봐도 안 맞는 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이게 필요하다고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논제가 먹게 될 겁니다. 자, we cannot provide. 우리는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90억 사람들에게 이거 기억나죠? provide a with b입니다.
그러죠?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공급하다, 제공하다는 뜻이죠. with 들어가는 거, 뭐를 우리는 제공할 수가 없다. Nutritionally, 핵심 이거죠. 뭐야? 이거 우리 아마 이 글의 그 핵심인데, 영양 쪽으로 밸런스, 아주 균형 잡힌 음식들. 이게 앞에서 말한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음식과, 그 다음에 음식의 영양에 대한 시큐리티랑 관련이 있죠. 자, 이런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이런 지금 이 상황으로 나가게 되면, 오케이? 근데 특히나 이건 앞에 나온 뒤에 말은 뭐야? conventional way. conventional이라는 말 무슨 말이야? 전통적인이란 말이지.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방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곤충을 먹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예. 자, 핵심은 여기서는 물이죠. 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뭐 resources 자원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sustain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유지시키다라는 거.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다.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우리는요, 축복을 받았죠. 자, 왜? 뭐뭐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겁니다. To have, 뭐를? 70%의 우리의 플래닛, 행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성을 갖고 있습니까? 자,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플래닛을 꾸며주는 과거분사, PP가 쓰이지. 뭘로 덮여 있습니까? 이 자원, 이때 이 자원이라는 건 물이죠. 70%로 덮여 있는 플래닛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겁니다. 계속.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we are not so fortunate. fortunate는 운이 좋은, 행운인, 운이 좋은 또는 부유한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행운이지는 않다. 왜? 오직 여기는 문법 구조 잠깐 봅시다. 불행한 이유는 오직 이용 가능한 물이 3%니까. 오케이?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게 동사죠. 동사 단수입니다. 주어는 제대로 말하면 only 3%가 주어인데 3%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왜? 그 of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this는 뭡니까? 단수 명사죠, 단수 명사. 대명사. 여러 개 쓰면 this을 썼겠지. 만약에 this, only 3% of this 했으면은 are가 동사로 오는데 이것이라는 단수의 3%는 여전히 하나의 3%니까는 하나의 일부죠. 그래서 뒤에 동사가 is라는 단수 동사가 수의 일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오직 3%가 이용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fresh water란 말은 우리가 민물, 쓸수 있는 물, 단수라 그러죠.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 인간의 활동. 또두 번째는 household는 집에서. 세 번째는 agriculture는 농업. 마지막 그리고 산업에서 이거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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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엔드 나왔죠. 계속 갑니다. 누구니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니? 어, 네 친구니?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더 프로세스 인더스트리가, 나도 프로세스 인더스트리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장치 공업이라는 특정한 어떤 공업을 말한가 봐요. 산업을. 이 장치 산업이라는 분야에서는 우리는 물을 사용합니다. 뭐를 위해서? 역시 이것도 지금 뭐를 위해서? washing operation. 뭔가를 씻는 거. 씻는 operation은 뭐야? operation. 미션. 뭐지? 활동. 이런 거. 또두 번째는 뭐야? steam을 만들어내는 generation 뭐야? 발생. 그러니까 steam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 다른 또 other process uses. 다른 뭔가 이렇게 정제하는 그러한 이용들을 위해서 물을 사용합니다. 난 이게 별로 나올 필요 없다 생각되는데 어쨌든 나와 있어요. 이것은 resulting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large quantity죠. 이때는 많은 뭐야? 양의 quantity 양입니다. waste water 뭐의 양을 만들어내냐? waste water 뭡니까? 폐수. 버려진 물. 자,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죠. 이 위치는 뭘 가리킬까? 선행사가 뭘까? 문장 전체냐 앞에냐? 앞에 있는 waste water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 해수는요, 또한 뭐가 되어져 있다. 컨테미네이트가 오염시키다는데 수동태로 오염되어져 있는 거죠. 오염되어진 폐수의 많은 양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therefore 따라서 뭐 한다? difficult 어렵다. 뭐 하기가 dispose of란 말은 뭐니까 버리다야 버리다. dispose of는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휘 문제라고 말했어요. 어휘 문제. dispose나 contaminated나 무엇 없이는 causing environmental damage, 환경적인 어떤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 없이 말 그대로 버리면 그렇게 되죠. with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causing이라는 동명사 형태 나왔죠. 그러니까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서는 버리는데 문제가 있지. 자, 그렇네요. does는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necessary, 뭐하다? 필수적이다. 내용이 핵심 뭘까? to look at the way, 그 방식을 뭐 해야 돼? 봐야 돼. Reduce consumption of fresh water, minimize discharges. 이두 가지. 첫 번째는 뭐와 뭐? 담수.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공급할 수 있는 바닷물 아니고 그 외의 물인 fresh water의 consumption, 섭취나 쓰는 거, 이용을 줄이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Discharge가 뭐라고? 버리다, 방출하다. 아까 뭐와 같은 뜻이야. Waste water죠. 폐수를 minimize, 최소화한다라는 이두 가지에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with는 무엇과 함께? ultimate 뭡니까? 궁극적인 aim이니까 목적이죠. 어떤 목적과 함께? zero discharge. 이것도 핵심이 되겠죠. 뭐가 0이란 얘기야? 방출. 버리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그게 지금 최대 목표야. 오케이? 뭐 하면서 반면에 minimizing. 극도로 줄이는 거죠. 뭐를? 캐피털은 자본입니다. 또 오퍼레이팅 코스트란 말은 코스트는 비용입니다. 뭔가 운영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여기서 말하는 거 말은 뭐, 다말 그대로 뭐야? 앞에 나와 있는 뭐그 폐수나 또는 그 외에 뭐 자본이 그 금전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환경적 오염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 부분들 요것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죠. 오케이? 자, 내용, 다른 거 없죠?